애널리스트 포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정용 연구위원 모시고 유틸리티 업종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틸리티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인 저기 그 종목들이 될 텐데요. 네, 일단 맞습니다. 2분기 실적 리뷰하고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전력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그 오랜만에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한국전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2분기 영업이익은 2,990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2,990억의 적자는 저희가 원래 봤던 뭐 1조 원대의 영업 적자나 시장 컨센서스에서 현재 시장 컨센서스였던 6천억 적자보다는 실적이 훨씬 잘 나온 서프라이즈한 숫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이 예상보다는 크게 이제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기 네. 때문에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배경을 좀 살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전 이용률이 거의 3년 내 최고치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2분기에 원전 이용률이 80%대를 넘어가면서 기저발전의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원전 보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좀 떨어졌다가 그런 보수 작업들이 이제 다 마무리되면서 원전 이익률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S&P 가격 하락인데요. S&P는 이제 한전이 그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이제 사오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용이 떨어지면 이제 한전의 비용 중에 큰 요소인 구입 전력비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S&P는 LNG 가격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이제 4월부터 LNG 가격이 급락했고 개소세가 이제 떨어지면서 S&P가 이제 4월부터 급락해서 한전의 이제 구입 전력비가 크게 감소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석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료비까지 이제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많이 잘 나왔는데요. 이 그 배경에는 원전 가동률이 일단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그 기저발전의 가동률이 올라갔고 이로 인해서 이제 LNG 발전 구매량 자체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LNG 발전 단가 역시 S&P 가격이 하락하면서 구입 전력비에서 원가가 많이 떨어지는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정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그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때요? 네, 한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분기별 실적을 한번 보시면 작년부터 해서 이제 계속적인 그 적자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이 이제 워낙 안 좋고 이제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PBR 밴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뭐 역사적으로 거의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밴드 하단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뭐 회사가 지금 적자다 보니까 올해까지 이제 적자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적 관련해서 이제 기대치가 많이 없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주가도 이제 PBR 0.25배 때가 거의 뭐 역사적 저점인데 그 저점을 지금 뚫고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가는 하반기에는 조금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적자 폭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다가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실적이 좋아진 배경은 결국 연료비 하락과 구입 전력비 하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LNG 가격은 유가에 후행을 하는데 유가가 지금 뭐 그렇게 썩
올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제 LNG 가격 하락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석탄 가격도 올해 상반기에 많이 하락하면서 연료비도 하반기에는 좀 안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저희가 기대했던 어떤 전기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좀 기대하기 힘들지만 매출액에서 각각 30%씩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와 구입 전력비 이 두 가지 원가 요소가 하락을 하면서 하반기의 실적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완만한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연간 실적을 보시면 한전이 이제 실적이 워낙 좋았을 때가 이제 2016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6년 이후부터 17년부터 18년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적자를 이제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되면 연간으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가나 석탄 가격의 어떤 급등만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 실적 개선 기조는 내년까지는 완만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영업이익 흑자가 나오지만 순이익은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흑자 전환하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걸맞게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바닥을 좀 잡고 하반기에는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제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가스공사 2분기 실적 리뷰하고 전망도 좀 해볼까요? 네. 한국가스공사는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약 2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컨센서스는 뭐 약 1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비하면 뭐 한 두 배 정도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사실상 1분기에 나왔어야 될 실적이 2분기에 이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분기에 나온 영업이익이 원래 이제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제 이 가스공사의 공급비 조정이 5월 초에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1분기에 실적까지 소급 적용이 돼서 요금이 반영이 돼서 실적이 나오는데 올해는 5월 달에 조정이 못 되고 7월 달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그 공급비 조정이 반영이 못 됐고 2분기에 이제 반영이 됐는데 2분기에 반영된 숫자는 1분기에 못 반영된 숫자까지 소급 적용이 됐기 때문에 2분기 숫자상으로는 좀 실적이 좀 잘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가스공사의 실적은 이제 상반기 전체 실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1,100억 조금 못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한 100억 이상 이제 잘 나온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예상했던 수준으로 잘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실적이 정부가 이제 정해준 그 형식에 맞춰서 실적이 이제 정해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투자비를 모두 합산을 해서 요금 기저를 산출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적정한 투자 보수율을 정해서 이익을 이제 보장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이제 생각했던 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썩 양호한 네.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모멘텀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스공사의 이익을 결정하는 적정 투자 보수율은 중요 요소가 국고채 5년물 금리 하고 그다음에 베타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항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워낙 금리가 이제 그렇죠. 많이 빠지다 보니까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이제 내년도에 어떤 이익에 보장하는 투자 보수율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요금 기저를 산정함에 있어서 국고채 5년 금리가 2.3%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거의 1%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는 좀 모멘텀이 부진한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베타인데요. 베타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마디로 말해서 실적은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좀 주지부진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든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반기를 본다면은 네. 한전과 가스공사를 놓고 보면은 한전이 조금 더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실적 개선 그림이 이제 조금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한전이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워낙 바닥을 박박 끼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어떤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년도에 이제 물론 그 가스 도매 사업의 이익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또 감가상각비가 또 떨어지면서 이익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지금 PBR 0.4배 수준의 이 주가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그래도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은 금리나 유가 이 두 가지에서 찾아야 되는데 금리는 사실상 지금 뭐 당장 반전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가가 좀 반전하는 것을 상승 반전하는 걸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